장흥 노력도에서 제주도 성산포항을 오가는 대형 쾌속선 오렌지호가 26일부터 휴항에 들어갑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인데 100억 원 넘게 투자된 항만 시설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여객선 터미널에는 제주로 떠나는 여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쾌속선에는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날 하루 전기 휴항이었는데도 여객수는 220여 명으로 정원 8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올 들어 오렌지호 여객 실적은 17만 8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까지 2시간대 주파로 황금알을 낳던 장흥 제주항로가 세월호 여파와 메르스 사태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결국 휴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에서는 선박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흥 지역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숙식업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장흥군은 부두와 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순수 군비로만 110억 원을 투자했던 터라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2의 선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배를 계속 수리해서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 항로를 다시 대체 선사한테 팔아서 대체 선박을 이렇게 투자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선사 측은 겨울 비수기가 끝나면은 배를 다시 띄우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적자를 해소할 만한 호재가 없는 한 운항 재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